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학원을 여기 따로 또뭐 어디 움직이세요?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저하고 관련이 별로 없고, 지금 하는 데는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이분이 남자분이거든요. 남자분이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같이 가면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가게를 하다가 그걸 다 그냥 접고 드럼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분이 주안에 이제 또 다리 하나를, 저기 드럼실을 하나 해놨어요. 요번에 지금 거기 한 지가 한 3년? 3년? 아니 근데 이거 말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뭔가 나는 또 생긴다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그런 생각은 전혀 지금은 없어요. 현재 봐서는. 근데 뭐 하나가 더 한다는 소리가 나와. 그거를 이제 따라고 한번 나중에 뭐라도 하나 하자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냥 따라고 얘기한 거지. 뭐 이쪽하고 이 사람하고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점은 응. 엄마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딱 정해놓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언가는 또 하나를 하겠다 소리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딸이랑 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만약에 하면 그렇게 생각. 맞잖아요. 여기 그 같이 하시는 분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근데 그 지금 같이 하신다는 그 남자분, 그분하고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관계가 그럴 거예요. 나는. 그,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도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럼 집에 남편분은 계세요. 그냥. 근데, 엄마는 그래도 이제 마음 붙일 데가 없대. 응? 마음 붙일 데가 없고 마음이 슬프고. 근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내가 어디에 기대서 나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애리다, 슬프다. 근데 항상 나는 또 밝게 행동해.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더 환하게 있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엄마 그거 힘들다. 맞죠? 네, 맞아요. 살면서 남한테 나쁜 짓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이쁘대. 제가 남한테 악하게 한거 없고,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그 얘기 하나 더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정확히 뭔지 몰라. 근데 그거 잘 된대. 뭐 하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좀이라도 돈 모여지면 우리 딸이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좀 투자? 이제 집이라도 이제 한다든가 집 쪽이라든가 그런 걸로 집. 하든지 이제 딸이 그런 계통에가 일을 하고 있어서 딸이 부동산 이런 쪽에 있어요? 이제 약간 그런 쪽이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재개발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하는 데에서 있어서. 첫 번째 말고 이제 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세 군데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돈 된대. 두 번째,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아니야.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는 좀돈좀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돈 걱정을 할 일이 없다 하시는데. 그래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아저씨 있잖아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같이 있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봤을 저는 지금 많이 이런 걸좀 내려놓고 있는데 이 일을 하니까
제가 이거를 그만두면은 안 만날 수가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것도 조만간 그만두실 거예요. 드럼. 근데 성이 뭐예요? 성이? 김. 무슨 몇 년생이에요? 59년생. 3월 20일. 여기 여자 있는데 또? 부인 있어요. 진짜. 있죠? 네, 있어요. 여자 있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부인 있어. 와이프? 와이프가. 3월생이라고요? 네, 3월 28일. 음력이요? 네, 음력. 그럼 이 사람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니까. 근데 몰라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 엄마한테 도움 안 돼. 그리고 엄마 돈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 돈 앞에서 약해지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기댈 데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내 거는 지금 없는 거야. 진짜 내 거가 없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요. 딱하대. 그냥 어주자는데 마음 주지 말해. 드럼 그만두면서 그 정리 이분도 나는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인연은 지금 57세시잖아. 좀 길긴 해요. 앞으로. 네? 63세. 이때 되면 좋은 사람 오는데 돈이 내가 있어야 좋은 사람부터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그거 잘못하면 여기 뺏겨. 나중에 돈이 생겨도. 엄마가 돈을 지그지만 그냥 이렇게 베풀어 준다고. 응? 그러니까 나는 이분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은 이제 저기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가 싹 끝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우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조금 숨통을 좀 쉬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예 그냥 여기에 파묻혀갖고 저기 했는데 저도 알아요. 그게 안 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 이거를 그만두고 내가 딱 접으면서 떠나버리면 엄마 2년 안에 이거 접어요. 근데 무슨 내가 계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인이 있다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부인 말고 또 생겨. 부인하고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엄마가 아깝다. 자기 위주로만 사는 사람이라. 저 사람. 그리고 끼가 다 있고. 돌아다니면 다 여자 다.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알아도 다 있지. 성만 얘기해도 여자 있다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나 엄마 불쌍하대.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내 자신이 그런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뭐 내세울 수 같이 이렇게 다닐 수 밖에 자랑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 이혼 안 해. 아예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자기 위주로만 적기하는 사람이라 절대.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시지만 같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손해야. 진짜로. 야갔잖아요. 나는 좀 막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이 안 좋아. 응, 너무 편하게 대한다? 응, 그래서 좀 싫대. 여기. 다른 문제도 있고, 일단 부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분을 떼놓으셔야 나중에 뭐 집에 투자하고 이러는 거 했을 때 그 돈 지킬 수 있대. 왜 그냥 이 사람이 또 난처해지면 또 내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이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겠죠. 근데 재산이만큼 저기 한다고 다 그러니까는 뭐 하도 자기 주장만 세니까. 맞는 돈 많은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지키려면 여기 떨어뜨려야 된대요. 짧은 인연은 아닌데 먼저 끊어야 돼요.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자궁 안 좋을 거고 자궁 이런 쪽으로 질병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심혈관 이쪽하고 건강.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이 정신적으로 우울감 이런 거에서 약 먹을 수 있다는 소리가 들어와요. 우울증 같은 거 공황장애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돼. 네, 그렇게 해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저격을 이렇게 가야 되면 같이 이거를 나는지 이거를 끝까지 해야 돼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더 있으니까 이제 더 오래 가고 싶으시다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면 이게 이제 언제가 끝나 우리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냥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안에 정리를 하셔야 엄마가 좋아요. 이거는 그냥 없는 말은 안 나와요. 안 좋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이 사람 명 짧아요, 이 사람. 명이 짧아요. 아주 건강한데. 그건 모르죠. 급살로 갈지는 몰라요. 난 솔직히 단명이라고 들어오고 급살 얘기도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같이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안고 갈 수도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서로 둘 중에 한 사람이 저기 하면 하나는 끌고 가겠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나는 그냥 차라리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저랑 같이 하든지 내가 또 따로 나와서 하든지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같이 이분 말고 혼자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든 이 사람은 좀 아니에요. 이제 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또 좀 생각해서 아무튼 생각하지 말고 2년 안에 정리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이게 얘기를 해줘도 다 말을 안 들어. 아 진짜 나 동작은 다 떠가면 나오거든요. 아 엄마가 좀 얘기하나 말 좀 들어요. 돌리지 말고 동작도 똑똑하거든요. 여기 이 아빠야 여자 또 있죠요. 이 캐캐요. 아빠야 아야아야 할 거니까 아까 엄마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말 들어요. 말 들으래 동작. 속상해 하지도 말고. 그런 계기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좋은 인연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는 진짜 좀 여자를 진짜 여자 마음을 위해주고 나를 좀 진짜 이렇게 내 편인 사람 내 편 남은 생 같이 내 편 해줄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들면은 실수도 하고 하는 거 다 받아줄 사람 그런 사람 생기니까 63세. 응. 아이고 어느 세월에 기다린대 또 진짜. 아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은 진짜 네. 사랑받는다 소리 나오니까 이분은 그냥 아웃. 저절로 떨어지질 않아요? 뭔가 계기가 생긴대요. 계기가 생기면은 그때 어떻게 좀 마음의 정리를 내가 이제 미리 하고 있다가 단단히 하세요. 단단히 도움 안 되니까.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 운을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면은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물론 마음은 알겠지만 이분은 아닙니다.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되셨죠? 다 봤죠? 네. 다 됐죠?